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 여러분 아직 레슨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래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빡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빵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터치하면 우측에 점 세 개 있잖아요. 거기에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어 자막, 영어 자막, 일본어 자막, 중국어 자막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아주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영상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께 견고한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firm이다, 아니면 뭐 strong이다, 뭐 hard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그립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깨려고 합니다. 제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셔서 아, 꽉 그립 잡을 꽉 잡으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야, 진짜 제 레슨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꽉 그립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립을 주도적으로 잡지 못해요. 그냥 뭐 그냥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될 때 잡지 못하고 놔야 될 때 놓지 못해서 막 뒤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꽉 잡아라. 하얘지게. 이 상태에서 힘만 살짝 빼면 누가 잡아당겨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견고한 그립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 견고한 그립으로만 공을 치게 되면 공을 L2L을 할 때 낚아채질 못해요. 치는 수밖에 없어요.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내 주도적으로 그립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옥 골프학교.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그립을 자유롭게 쓰려면, 그래 자유롭게 쓴다 그건 좋은데 왜 자유롭게 써야 되지? 아, 지난 시간에 이병옥이가 L2L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랬구나. L2L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랬구나. L2L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했구나. 그러면 꽉 잡은 상태에서, 아니면 단단하게 잡은 상태에서 L 이렇게 치면 스피드가, 지금 보세요. 저는 나름 잘 쳤다고, 약간 뒷땅도 났지만 잘 쳤다고 생각했는데 스피드가 생각한 것만큼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막 그립을 거의 놓다시피 했을 때는 힘도 별로 들지 않고 오히려 거리도 조금 더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스피드가 나온다는 겁니다. L2L 연습할 때 그립을 꽉 잡고 연습하면 헤드 무게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L2L 연습을 할 때는 그립을 거의 손가락으로만 걸고 계세요. 이렇게 거의 놨죠? 놓은 상태에서 L, L, L 엄지로 누르려면 누르고 검지로 밀려면 밀고. 그래서 세 손가락, 왼쪽에 있는 세 손가락, 뭐 네 손가락 다 괜찮고 손가락으로만 잡고 있고 손바닥은 떠도 괜찮아요. 그래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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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손가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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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으로. 손을 꽉 잡으면 어떤 스윙이 되냐면 하나, L. 그 스윙 모양만 보면 이분이 그립을 얼마나 견고하게 잡은지를 알 수 있어요. 견고하게. 그럼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그럼 꽉 그립은 뭐냐? 꽉 그립은 나중에 몸통을 쓸 때 꽉 잡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 칠 때 굉장히 필요하죠. 왜냐면 몸이 주도가 될 때, 몸이 주도가 될 때 그립이 느슨하면 몸과 손의 의도가 별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스샷을 유발을 하지만, L2L은 바디 스윙이 아니라 지금은 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스윙의 기본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몸의 의존도보다는 손의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만약에 바디 스윙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따로 놓으니까 그때는 좀 견고하게 잡고 몸으로 다니는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 스윙 보면 바디 턴 스윙은 공을 채는 게 아니라 치는 거고, 몸으로 뭐 챌 수도 있지만 손으로 L2L 스윙을 할 때는 공을 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립을 단단하게 잡으면 이 상태에서 손목을 쓰려고 하면 아예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럴 때는 붙들어 놓고 그냥 몸만 이렇게 돌려서 스윙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리고 빅투어 선수들은 그립을 견고하게 잡은 상태에서 몸을 쓰는 스윙을 실제로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볼이 도망가지 않아요. 단단하게 잡고 꽉 잡은 상태, 지금 꽉 잡았어요. 꽉 잡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공을 치게 되면
뭐 아 약간 당겼구나 그 정도지 이 스윙 자체가 데미지가 크지 않아요. 그러면 저한테 아니 그러면 빅투어 선수랑 다 그렇게 치고 견고한 끈이 꽉 잡고 치라고 해놓고 왜 우리한테는 거기 손가락으로만 잡고 이렇게 치는 연습을 시키는겨?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립을 꽉 잡고 몸으로 돌릴 수 있는 레벨이 안 됐다. 그러면 나는 구력이 5년이고 10년이 됐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신 있게 손가락으로 잡고 L2L을 할 수 있는 분이면 단단하게 잡고 가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께 손가락을 쓰는 법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드라이버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채는 스윙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지금 이제 손가락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거의 이 손가락 부분만 갖고 공을 친 거지만 이 손목을 쓰는 동작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 점점 수준은 어떻게 가냐면 손가락에서 점점 손바닥으로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쥐었던 걸 붙어갔죠. 그러면 손의 그립의 접촉 부분이 많다는 건 그만큼 몸의 의존도를 높이겠다는 뜻이고 그럴 때에는 단단하게 잡은 느낌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이 돌죠. 그러면 공 자체가 전혀 날리지를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건 그립을 단단하게 잡아서 견고하게 가는 거지만 그 전에 손목의 움직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도 의미가 없다. 왜냐? 단단하게 잡으면 손목을 쓸까요? 안 쓸까요? 엄청 써요. 단단하게 잡으면 손목을 못 쓸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순간 윽 하면서 쓰는 동작이 있어요. 여기에서 단단하게 잡아도 몸만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순간 윽 하면서 쓰는 동작이 필연적으로 따라다녀요. 그것도 L2L 기술이에요. 그립은 단단하지만 그냥 이런 동작은 아니지만 순간 윽 하고 때리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바디가 만들어내는 큰 힘에 순간적으로 공에 전달할 수 있는 손목 스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고난이도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효율적인 스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립을 단단하게 잡으면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몸 톤도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게 되면 뭐 저는 피니시만 하면 되겠지만 쓰는 거에 비해서 지금 떨어지는 거리가 딱 250에 떨어 한 260은 나가겠네요. 이거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할 때 획 치는 건 하나의 기본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드리는 거고 그립이 초보일수록 굉장히 연해야 한다. 그래야 클럽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 수 있고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치는 연습이 되면 뭐 언제든지 플레이할 수 있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한 230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에서 점점 손으로만 치는 건 어느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립을 단단하게 쥐기 시작하겠죠. 쥐기 시작한 상태에서 이때는 몸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보통 손으로 스윙하면 몸 놔두고 이렇게 해서 손으로만 갈 수 있지만 그립을 단단하게 잡으면 몸이 돌아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디 턴이 만들어지죠. 바디 턴이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단단하게 잡고 이런 식으로 쭉 돌리게 되면 평소에 제가 치는 거리 아시잖아요. 그냥 떨어지는 포인트가 아예 달라집니다. 그래서 10m에서 15m를 파워풀하게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만들어져요. 한 번에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립은 손가락으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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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해서 손가락으로 자유자재로 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냥 손목이 어느 정도 너무너무 자유로워졌어. 아, 그냥 난 이렇게만 플레이할 거야 해도 되지만 실제로 이제는 몸의 힘도 써야 되겠다. 골반을 쓴다. 뭐 바디 턴을 한다. 그럴 때는 그립이 느슨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견고한 그립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그립을 단단하게 잡고 그냥 살살 치더라도 이 정도만 치게 되면 이거는 손의 의존도도 있지만 몸의 의존도도 크기 때문에 내가 쓰는 힘보다도 훨씬 강력한
파워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순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프로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스피디하게 이렇게 해서 스위치에 의한 샷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렇게 되면 거리를 만들어내거나 공을 깔끔하게 클린 히팅을 하는 거는 도움이 돼요. 하지만 거리 컨트롤 힘들어요. 그런데 어프로치도 그립을 꽉 잡고 여기에서 몸으로 이렇게 다니면 클린 힛뿐만 아니라 거리 조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레벨이 올라가고 골프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립의 강도는 점점 단단해져야 돼. 그래도 꽉까지 가진 않아요. 꽉에서 힘만 살짝 뺐을 때 쥐고는 있는데 강력한 그 그립, 그게 바로 제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스윙의 마지막이에요. 단단한 그립, 옥스윙이건 컨벤셔널 스윙이건 우리는 어쨌든 옥스윙 맥락을 쓰기로 했으니까 단단하게 잡고 이런 식으로 돌아서 피니쉬 하면 되는 거고 돌아올 때는 돌아오는 이러한 형태의 스윙을 취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립은 일단은 내가 L2L을 정말 이골이나게 그냥 완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손가락 그립을 이용을 하고 이제는 뭐 최능고에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됐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립을 견고하게 잡아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골프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아셨죠? 그립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꽉 그립이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왜 갑자기 손가락으로 잡으라고 하지?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L2L 연습을 할 때는 손가락을 툭툭툭 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레슨 괜찮지요? 그럼 바로 밑에 딱 좋아요 눌러주셔야죠. 그리고 주변 분들 많이 와서 응원 좀 해달라고 좀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만 좋은 거 보지 마시고 같이. 저희 연말에 12만 명 만들어야 돼요.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을 해 주시고 계신 것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여러분께 도움되는 내용으로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이병욱이었습니다. 옥맙습니다.